대통령은 7월 20일 섣불리 종식 이야기를 했고 소비 진작한다고 새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연휴를 만들고 외식, 공연, 쿠폰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없을 테니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남 탓으로 돌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분노의 양념을 퍼부을 좌표를 찍어서 선동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노력과 의료진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유행 때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방역과 대처는 정부 및 정치권의 비상한 각오 그리고 국민적 합심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입니까? 특히 사태의 원인을 특정인과 야당을 연계시켜 코로나 확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함께 물타기하고 떠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졸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누구도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개인과 특정 집단 차원의 문제였다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함 역시 책임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는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종식 단계에 접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긴 터널의 3분의 1밖에 통과하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고통받은 기간의 두 배를 앞으로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2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7월 20일 섣불리 종식 이야기를 했고 정부는 8월 초 일부 병원에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대폭 감축하도록 하고 몇몇 감염병 전문 병원의 지정도 취소했습니다. 소비 진작한다고 새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연휴를 만들고 외식, 공연, 쿠폰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없을 테니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치적 홍보에 급급하여 코로나19 앞에 의료진과 국민들을 무장 해제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한 주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조치로 정부는 갈팡질팡, 현장은 우왕좌왕, 국민은 불안불안한 대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남 탓으로 돌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분노의 양념을 퍼부을 좌표를 찍어서 선동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코로나19 병상 80.8%가 이미 찼고 남은 중환자 병상은 71개뿐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대책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방역과 지원에 나서야 할 지자체는 이미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의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고 태풍이나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겹친다면 무슨 돈으로 국민을 지키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남탓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만든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한 대책으로 사태 악화를 불러온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이런 비극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통받는 건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게 요구합니다. 남탓하기 전에 먼저 일련의 섣부른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과 책임 소재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기나긴 기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